미국 북서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눈보라에 항공편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한인 등산객 3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갓길을 걷던 사람을 거의 칠 뻔합니다. 반려견과 나온 남성은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극심한 눈보라 속에 도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극 기단이 내려오면서 미국 북서부 29개 주 6,500만 명의 주민에게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60cm의 눈이 쌓였고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눈보라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Then I scrolled down and saw a text image of my home, which was no longer intact. Here I am, facing the unknown and not even sure what my next step is. 활주로는 눈에 뒤덮여 항공기 1,600편이 취소됐습니다. 미네소타 등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송전선이 끊겨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교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해발 2,000m에서 등산 중이던 60대 남성 등 한인 3명이 숨졌습니다. 짐을 메고 꼭대기까지 갔다가 한 줄 스키스한테 내려오다가 아발란치에 휩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게 무르져 내리면서 덮친 거죠. 눈보라와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겨울 폭풍이 한 번 더 휩쓸 것으로 예고돼 당국의 각별한 외출 자제 요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